본인 이뻐하시던 할머니 계셨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따라다니시네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 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직업이 이렇게 움직이는 직업을 가지다 보니 할머니 그 납골당 이쪽으로 이렇게 모셔왔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자꾸 제가 일을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쪽으로. 그 이 할머니가 본인을 수호신처럼 계속 지키고 계세요. 원래 어려서 부모의 덕이 없고 한쪽 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안 그러면 할머니가 키워야 되는 사주예요. 할머니가 키워야 되는 사주고 운동을 안 했었어요? 운동은 저는 안 하고 여동생이 했었죠. 원래는 본인이 운동을 하고 또 공부를 했으면 사자 붙은 직업을 하셨어야 돼요. 뭐 경찰, 형사 이런 군인 그런 거. 그런데 공부줄이 일찍이 끊어지고 또 마음먹고 노력하는 대로 본인이 잘 풀어지지가 않고 관제 없었어요? 관제? 그거는 어떤... 경찰서, 법원 뭐 이런 거 없었어요? 한 2, 3년 안쪽으로? 제가 이렇게 같이 연관이 돼 있는 어떤 뭐 사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경찰서를 가는 것도 관제수고, 예, 그죠?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본인이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든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큰 일로 번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인생이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 넘어 산이다 그러셔요. 여기 실력에서 산 넘어 산이다 그렇고 외로워요. 좀 사주가 호롤단신이에요. 뭐 의지할 사람 없고 또 주변의 인덕도 크지 않는 사주예요. 지금 뭐 목표 있어요? 목표는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거다 보니까. 목표가 뭔데? 저는 원래 이제 하고 싶은 게 음악 쪽이었었거든요. 음악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가수? 아니요. 그럼 악기? 네. 어떤 악기? 뭐 드럼이나 색소폰 정도를 제가 피아노를 어렸을 때는 좀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고등학교도 어떤 그쪽으로 개통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사주에 예술인의 사주는 좀 적어요. 한량의 사주는 있어도 예능적인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근데 좀 특이하시다. 특이하셔. 남들이 본인의 성격이 좀 특이하다는 얘기 안 해요? 좀 그런.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것도 특이하고 뭔가 취미 같은 것도 특이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성격도 그런... 특이하고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런 한량이야 사실 사주에. 그래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야 되고 오고 싶으면 와야 되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음악 해가지고는 밥 먹고 못 살아요. 그냥 내가 취미 생활로 뭐 할 수는 있어도 그걸 본업으로 두시면 안 돼요. 또 사고 수가 있어요. 앞으로요? 올해도 사고 수가 있거든요. 뭐 크지는 않아요. 경미한 것 같은데 올해도 조금 사고 수가 있어서 접촉 사고든 뭐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내년까지 삼재는 지나갔는데 내년까지의 운세가 별로예요. 내년까지의 운세가 별로고 지금 아버지가 생존해 계세요? 실은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헤어지셨고 본인 사주에 아버지 그늘이 없어요. 지금 아버지를 연락이 안 된 지가 좀 됐죠. 그건 한 10년 가까이 됐죠. 그 전에는 뭐 간간히 소식을 듣고 그랬었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방설무 이렇게 찾아봤는데, 원래 저희 그 아버지 친형, 큰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계셨었어요. 같이 계셨었는데, 큰아버지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쪽 집안 내력에 연락이 잘다안 되더라고. 아버지가 지금은 생존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것 그런 생각을 지금 요 근래에 같아요. 들거든.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조금 들려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상하게 여자가 안 보이네. 여자가 안 보여. 결혼 안할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실은 여러 사람을 이렇게 제가 만났는데, 만족이라기보다는 제가 실증을 좀 빨리 내는 편인 것 같아요, 실증을 생각했어요. 빨리 느끼는 것도 느끼는 거지만, 가정을 가지지 못할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누구의 남편으로서 살아가고, 가장이 돼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이해요. 혼자 즐기면서 사세요. 혼자 즐기면서. 신기가 많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냐고. 뭐 신가물이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요 근래 들어서 들어보는 것 신의 가물이 있어서 사는 게 그렇게 본인이 또 모험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잔잔한 게 싫은가 봐. 그러니까 자꾸 일을 만들어. 그래서 본인이 겪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고, 궁금한 거 뭐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뭐 오신 분들은 다뭐다 똑같겠지만, 개개인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이직설, 이직하고 싶어요? 좀 지금 요 근래에 들어서 많이 듭니다. 이직은 있어요. 왜냐하면 요 직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라면 장기 구속을 하고 있는데,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다쳤죠. 상처를 좀 입었고. 그래서 이직설. 2, 3월 달. 2, 3월달에요. 2, 3월달에 이렇게 옮겨지면 그 직장에서는 지금처럼 오래 이렇게 갈수 있는 건지. 얼마나 다녔어요, 여기? 지금 8년, 9년, 8, 9년, 8년 차, 8년 차, 횟수로 8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2, 3년 후에 또 이직은 있어요. 2, 3년 후에 또 이직은 있어요. 이게 성격상 이렇게 묻혀 있는 게 싫다 보니까, 어쩌면 돌아다니는 직업,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지금 현재 택한 건데, 앞으로도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뭐 이걸 계속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업종이 변경이 돼서. 당분간은 이 일을 계속 하실 것 같고요. 마흔 후반이 되면 뭐 내일 한다 소리 나와요. 뭐 장사가 됐든 뭐가 됐든
내뭐내 거를 한다 소리가 나와요. 우유국질 되게 많았었죠. 돈 모아 그러니까 산 모아주고. 넘어 산이다 그러지. 돈 근데 모아 모아. 그 우여곡절을 본인이 만든다니까? 그 우여곡절을 아저씨가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성향이라서 또 어쩔 수도 없어요. 어? 이게 신선이에요, 사주에. 그럼 한 군데 가만히 못 있잖아요. 어? 한량 사주라 그랬잖아. 그러면 역마살이 있어요. 그럼 직업적으로 지금은 돌아다니니까 그나마도 그 역마직성을 풀어내고 있는데 본인이 직업이 가만히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과외로 내가 또막이 미친 짓을 하겠지.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아니, 아니. 본인이 일을 만들어. 본인이.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사주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남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부지런해 또, 쓸데없이. 어? 본인이 여자 직성이에요. 사실 이게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 사주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때는 꼼꼼하고, 어? 또 지나치게 또 부지런해서 좀 사람이 게으름도 피고 또 먼지도 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못 있으니까 어쨌든 눈 뜨면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해. 움직여야 돼. 나가야 되고, 어? 뭘 해야 되고, 새로운 걸또 도전하고 뭐 이렇단 말이야, 본인이. 근데 이거 죽을 때까지 그래요. 40대 즐기고 50대는 50대 나름대로 즐기고 계속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돈이 없어. 나는 자꾸 돈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결국은 돈이 잘 모여지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50대가 되면 좀그 바람이 자요. 근데 이제 실은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 영상을 제가 많이 네. 봐왔거든요. 되게 잘 이렇게 맞추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방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 가까우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우연찮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선생님께서 해주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어차피 제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선생님 말씀하다시피 쓸데없이. 근데 이제 직장만 궁금해가지고. 직장은 2, 3월 달에 이직의 운이 있고, 2, 3년 후에 또 이직의 운이 있고. 근데 실은 지금 직장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선생님 찾아온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